안녕하세요. 이예란입니다. 오늘은 또 여러분들이 아주 좋아하시죠? 평선생, 평양에서 왔습니다. 우리 평선생님 모시고 오래간만에 방송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제가 미국에 다녀오는 관계로 우리 평선생님께서 잠깐 좀 쉬셨습니다. 또 요즘에 다양한 이슈들이 있죠. 특히 이제 평양과 미국과 중국과의 이런 여러 가지 관계들이 정말 급변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북한에 살고 있는 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오늘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평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예. 평 선생님이 안 나오셔서 사람들이 무척 궁금하셨을 것 같아요. 지금 뭐 하고 지내시죠? 그것도 뭐 구체적으로 하여튼 잘 지냅니다. 예, 한국에 오신 지 이제 1년밖에 안 되셨습니다. 그래서 북한에 또 계시는 가족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리 평 선생님께서 모자 쓰고 안경 쓰고 나올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데요. 이것만 봐도 김정은이가 얼마나 나쁜 놈인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김정은이를 신뢰할 만한 지도자라고 올리치는, 그리고 엄청난 기대를 갖고 있는 젊은이들이 있는데, 정말 우리 평선생이 본인이 걱정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가족들을 걱정해서 그러는 겁니다. 김정은은 신뢰할 만한 지도자가 아니라 김정은은 야만입니다. 그리고 살인 강도고요. 예, 김정은은 우리가 인간으로서 상대할 만한 대상이 아니죠. 표 선생님, 네. 6.25가 금방 지나갔잖아요. 네. 북한에 있을 때 저도 물론 조국의 방천장이라고 배웠는데 지금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나요? 네, 지금도 6.25라면 북한 사람들은 한 70%라기나 손절을 많이 뜯었으니까 북침으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니스만 개도던가 미군이 얼른 이렇게 밀고 올라왔다고. 그렇죠. 청소한 공항을 침략했다. 네, 이렇게 손절하고 소멸하기 위해서. 근데 나는 의심이 되네. 나 원래 북한에 있을 때도 3일 동안에 서울을 해방했다는 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 내가. 아, 그래요? 네. 우리 평선생은 상당히 똑똑하시오. 얘기나 책 50년 여름이라는 책도 있는데 북한에. 네, 있어요. 50년 여름이라는 건 김일성을 찬양한 책에 쭉 보면 6월 25일 날에 공격을 했는데 반공격해가지고 서울을 3일 만에 해방했더라고 보니까. 맞아요. 이해가 안 되더라고. 그 전쟁 역사에 얼마나 천재적인지 모르겠는데, 전쟁 역사에 반공격에서 3일 만에 수도가 해방되면 그 나라 뭐가 나갔단 말이야. 그렇죠. 이해가 안 되더라고. 여기 와서 내가 여기 자료를 엔트는 믿지는 않았단 말이야. 여기도 믿지 않고 난 믿지 않은 걸 계속 연구하다 보니까 마지막에는 남침인가요? 여기 그렇죠. 남침이죠. 북침이죠. 북침. 이게 북침 이렇게 하려면 북한에서 침략한 거죠. 북침이요. 그러니까 북침으로 정확하게 북침이 되더라고 거기서. 그래서 그건 좀 간단하게 내가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원래 이거 중국하고 이거 북한하고 관계가 2013년 장성택이 초용하면서 아예 국격이 나빠졌단 말이에요. 국격이 사이가 벌어지고 국격이 아예 서로 무릎 뜯고 싸우면 승양 형제가 됐단 말이에요. 이 서로 비방주상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장성택을 처형함으로써 북중 관계가 아주 나빠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으로 놓고 보면 장성택이를 추구해가지고 개방 개혁으로의 유도하려는 했던 건데, 자기 내시였던 내일두면 앞잡이지 뭐. 네. 좀 나쁘게 말하면 앞잡이지. 앞잡이를 죽였으니까 중국으로서는 악바틴단 말이야, 완전히. 그러니까 딱 세계 정치도, 국제 정치도 같더라고. 아이돌 싸움하고 같더라고, 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 비방주상하다가 중국 대사관, 중국에 주재하고 있는 중국 대사관에서 150명 철수하라. 김정은이가 명령하니까 또 150명 철수하고.
그다음에 또 네, 평양에는 중국 대사관에서 또 150명 철수하고 서로. 아 그랬어요? 네, 철수하더라고. 그다음에 그래서 사람들이 가면서도 야, 되고 또 이제 하나밖에 남다는 되고 뭐 중국인데 되고 독까지 되고 이제 봉쇄당하면 되고 종군이도 살아나간 사람들이 평양 사람들이 됐단 말이에요. 평양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어요. 종군이도 살아나간 되고. 아 중국 관계가 나빠지면 종군이도 살아날 수 없다. 아, 종군이가 되고 살아나간. 뭐 국경만 막아치면 되고 종군이가 되고 되고 정신 좀 나가잖아 나. 그러니까 근데 그 중국에서는 뭐야 이거 기다림 또 제지가 두고 계속 그죠. 아. 그죠. 이거 잘라파트고 저거 잘라파트고. 근데. 아, 그 중국이 대북제재를 강화한 것은 결국 장성택을 죽였기 때문이거든요. 네, 그때부터 서서히 들어오기 시작해가지고 2016년에 최철종이 들어가고 서로 그죠. 비방성과 서로. 아, 그러니까 2016년에 최철종이었다. 평양의 분위기는 그리고 그 김정은이 자체가 그리고 2013년부터 주민들한테 이게 사상교양 사업하는 거 뭐나 중국은 천년숙적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천년숙적. 김정일이가 천년숙적이라고 그랬죠. 김정은이. 김정은이가. 김정은이가 천년숙적이라고 해서 아니 왜 천년숙적이라기나 그러니까 이 거구를 멸망시킨 이 당나라가 거구를 멸망시킨 이 천년 전 천년숙적이라는 거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미국은 백년숙적, 일본은 백년숙적. 그러니까 유배야 이거. 그 다음에 중국은 천년숙적, 이 한국은 남순 계례. 근데 맨 이 주인 족이단 말이야, 이게 또. 맨 포에 걸렸더만 지금 이거. 그러니까 사람들이 평양 주민들이 뭐라 하나. 아니, 우린 특별히 뭐 행복이 만들고 가서 만들고 상관없는데, 아, 이거 우리 포에 걸려가지고 이거 뭐 건다는 게 장사를 해야지 살아가지. 아니, 참 이거 행복해가지고 뭐 또 두는데, 우린 아, 상관없는데 이거 왜 대리니, 이거. 아이가 또 초록구나 되고 응? 미친 새끼 아니야 되고 아 평양 사람도 그런단 말이야 이거 아 미친 새끼 아니야 되고 좀 뭐 중국하고 사이 아 나쁘게 하면 마지막 숨통인데 저것도 모르고 지금 되고 이 중국하고 사이 티나 되고 응? 근데 평양이란 건 어디로 나 북한 땅이나 같은 경우인데 평양만 놓고 봐도 그래서 시장들 시장이나 상점들 봉사망들 보면 80%가 중국 상품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평양 사람들 뭐라 그러나 이거 98년도부터 솔직히 이거 김정일 때하고 또 김정일 또 역할이었구나 이거. 김정일 때부터 무슨 산업건설이라는 거 없었으니까 네. 산업을 발전시키고 이런 거 없었으니까 중국 상품만 계속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게. 맞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러나 경제 식민지라기란 말이에요. 중국에. 네. 네. 북한 땅은 경제 식민지라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디 중국에? 네. 중국에. 그리고 이젠 평양 사람도 뭐라 그냥 김일성이는 백두산을 절반 팔아먹고 예. 이 김정일은 바다를 팔아먹고 김정일이가 왜 바다를 팔아먹어요? 바다 양쪽에 다 팔아먹었단 말이야 지금 서해동에? 서해동에 그 뭐야 그 물고기 잡는 그걸 다 팔아먹었단 말이야 이게. 그리고 김정은이 와서는 뭐 중국에서 야 산나물 따다오라 하면 산나물 다 팔아먹고 이 그 다음에 뭐 야, 그 바다에서 그 뭐야 이거 물고기 좀 먹게 좀 하라. 그거 다 잡아서 바치 알고. 완전히 나라 자체가 완전히 식민지다고 식민지. 북한은. 중국에. 중국에 완전히 학과 식민지. 그러니까 김일성은 백두산 팔아먹고. 그러니까 다 욕적들이에요 뭐. 그러니까 북한에서 뭐라고 하나 평양에서 뭐라고 말하나. 이거 다 진짜 이게 나라 팔아먹은 이 3대 욕적이지. 아니 북한에서 뭐라고 하나. 김정일 때는 간신이 많고, 예. 뭐야, 김정은 때는 욕적이 많다기단 말이야. 다 배반한단 말이야, 사람들이. 오. 그러니까, 지금 사람, 뭐야, 이거, 간부들부터 시작해서, 이거, 일반 백성들 같지? 예. 아, 3대까지 해먹으니까, 뭐, 뒤새끼 되면 뭐가 되고? 어떻게 필요한 새끼 돼야 되고? 야, 되고, 아 좋다고 자꾸 평양에서 있단 말이야. 무슨 행사 많이 한다고, 평양은. 예. 평양은 행사가 많은데, 그 뭐 축포 쏘고 보기로는 이거 평양 사람들은 안단 말이야 이거 축포 한 알에 이거 하늘 팡 쏘면 소 한 마리 날아간다는 건 안단 말이야. 축포 한 알에. 네, 그러니까 축포 쏘면 야, 그래도 돈이 하늘로 날아가나. 아 뒤새끼 되고 아 그래서 돈 있으면 되고 그래서 또 아이니까 되고 또 계속 축포 쏘고 그래서 행복 쏘는 거 그게 얼마나 뒤새끼 되고. 예. 아니 필란 새끼다 되고
삼진 돌린단 말이야. 아, 그래요. 근데 뭐야, 중국하고 관계가 나쁜데 여기 대만이 끼었단 말이야. 어, 대만이 끼었다. 예. 근데 대만이라는 거는 원래 그 장제석이 장제수형이나 장제석이. 장제석이죠. 예, 중앙, 장제수. 장제수. 예. 그 대만에 대만에 이게 맞아 이렇게 나라를 세운다니까 중국이 통일할 날이잖아요 지금. 예. 뭐 맞아 뭐 두 개 제도 무슨 하나의 뭐 나라라고 뭐 무슨 그 통일화가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대만이 뭐라 그러나 이 자기네 사람을 보내 가지고 이 자기네 나라만 인정하면 10억 달러 주고 된단 말이야. 대만을 국가를 인정하면 국가로만 인정하면 그건 그 비밀이란 말이야, 이게. 그러니까 이거 허위국에서 이거 버통강 구역 요거 뭐야 이거 툭각 원래 나라 이거 초대석이 있는 자리인데 거기에 대만 용사관을 지었단 말이야, 이거. 그리고 비밀리에. 예, 그리고 그 허위국 974 부대가 이게 포위하고 있단 말이야, 이게 완전히. 그래서 대만 용사관을 그렇게 이제 근데 그게 아니, 비밀이 새면 중국하고 관계가 완전히 이 초미한 군사적 정치 군사적 대결 나갈 것 같으니까. 아, 그래서 숨겼군요. 숨겼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중국하고 이제 관계가 튄 날에는 대만하고 손잡고 뭐 협공한다 이거 같지요, 이거. 그러니까 대만을 추구해 가지고 중국이 이거 지금 북한을 계속 몰아주고 있다가 보니까 대만이 끼웠단 말이야 지금. 그러니까 이제는 울며 겨자 먹기로 야, 내가 반내미 새끼 올려야겠구나. 그러니까 네가 솔직히 이번에도 끌어오고 뭐 올리고 달리는 거. 그러면 지금 그 미국 때문이 아니라 대만 때문에 그러는 거군요.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거 미국도 관계되죠. 근데 난 미국에 대해서 뭐 역화상하고 부분 없는데 미국이 이번에 뭘 잘못했나? 내가 본 견해하면 원래 이거 중국의 그 경제 이거 뭐 무슨 그 무슨 제재. 관세, 관세, 무역관세, 무역관세를 반년만 있다가 더 하면 그 북한 되고 뉴스 달 먹게 되는 건데 너무 빨리 하다 나니까 솔직히 중국은 미국하고 경제 이거 무슨 이거 대상이 못 된단 말이야. 개입이 안 된다고 이게. 근데 이건 뭐야 이거 뭐 미국이 그 뭐 관세를 올리다 나니까 중국은 자기네가 나서지 못하겠으니까 저 마장은 저 괴뢰 지금 뭐야 호수아비 같은 또 김정은이를 지금 내세워가지고 그 뭐야 이거 트럼프하고 맞짱 두게 만들었단 말이야. 솔직히 뭐 아니 뭐 김정은이가 잘나서 뭐 맞짱 뚱게 못되고 뒤에서 뭐야 중국이 배후 조종한단 말이야 이게. 이쪽으로 자기네 정면에 나서 국제 무대에서 뭐야 뭐 이렇게 용상이 흐르지 않으면서 자기는 모른다 하면서도 또 김정은이를 올려가지고 좀 맞으면 뭘 약속이 있단 말이야 이게. 맞으면 경제적인 약속이. 네. 그러니까 이거 뭐 김정은이 자체는 아니 맞으면 뭐 솔직히 태영호 공사가 뭐 책에도 쓴 것 같이 조팔계 외교라는 거는 뭐 옛날에 그 뭐야 되고 중국에 그 뭐야 되고 등소평이. 네. 등소평이가 쓰던 수법이 그걸 쓰던 수법이란 말이야 지금. 예. 네. 이 맞으면 이게 여기서 뭐야 띵한 초하고 이게 여기서 얻어먹고 저기서 얻어먹고. 지금 구수법을 쓴 자세란 말이야 지금. 그래서 이 대만 영사관을 비밀리에 유치를 한 거는 중국을 이용하기 위해서. 네. 중국을 그러니까 대만 영사관이 언제쯤 들어온 거예요? 이거 지금 내가 이거 뭐야 소식통에 이거 내가 보에부 있는 사람도 그 사람 말도 그랬고 무역부 있는 사람도 그렇게 말했고 그다음에 단기간에 있는 사람도 말했단 말이야. 그리고 거기 허위국에 있는 사람을 허위국에 복무했던 사람이 또 말하더라고. 그래서 다섯 명이 말하기는 거의 원래 뭐 내가 이게 한국에 올 거 생각 못했으니까 그래서 흘러두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이게 좀 중국하고 좀 그 들은 때가 언제예요? 2016년이 돼요. 뭐. 아 그거 초. 2016년 초에 대만이 용사관이 거기 있다는 걸 알았다는 거죠. 그런데 지나가면서 들을 때 그 내 아는 사람이 그래서 언제쯤 들어온지는 모르고요. 그 전에 왔대요. 2년 전에. 2년 전에? 네, 14년도에. 2014년도에 들어왔구만요. 근데 그걸 허위국이 지키더라고, 이게. 아, 2014년에 개설됐는데 비밀리에 개설됐다 이거죠? 그 허위국이 지켜가지고 비밀이 새겨지지 않게 하더라고, 이게. 아, 근데 그러니까. 대만. 평양 사람들 다 모르죠, 이거. 근데 소문이, 북한에는 소문이 이 장마당으로서 잘 퍼진단 말이야, 이게. 이 장사하는 사람들은 좀 비슷하게 안단 말이야, 이거. 아, 장사하는 사람들 안다. 그 사람들은 대만 이제 중국하고 사이가 너무 나쁘니까 중국하고 좀 뭐
뭐 이젠 독이나 갔단 말이야. 뭐 혈맥관계고 나태관계고 이제는 식량 경제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서로 무릎 싸움 하는 거니까 중국 애들까?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은 중국하고 관계가 좋아지기를 원하는군요.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은 뭐야 이게 이 중국 이 뭐야 이게 시장이라는 거는 대받아서 다 파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중 뭐야 이게 중국 상품 받아서 팔라길지. 이 그거 뭐 솔직히 뭐 북한이 나오는 게 없으니까. 예, 그러니까 뭐 솔직히 뭐 김정일이고 예. 뭐 김정은이고 산업 시설 이런 거 건설을 안 했으니까. 맞은 중국 상품을 다 가공된 거 개고하다가 팔아먹는 그런 이거 그러니까 뭐 장사 개통이다. 그러니까 중국과 관계가 좋아야지만 예. 이게 물건이 들어오니까 자기네 먹고 사니까. 예. 그리고 뭐야 맞아 이게 맞아 북한 이제 경제라는 건 이거 맞아 이게 이거 경제 아예 식민 지나갔다고 완전히. 중국의 경제 식민지다. 예. 맞아, 중국이 완전히 예속. 예속됐다. 뭐, 예, 뭐, 김성희가 무슨, 뭐, 주체성이라는 걸 내놨는 데서, 뭐, 정치적 예속은 뭐, 이 경제적 예속이다. 뭐,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지금 딱 지켜냈단 말이야, 북한이 지금. 경제적으로 완전히 예속됐단 말이야, 지금. 뭐 이제 팔 거 없으면 다 판다고. 형 선생은 북한에 계실 때, 예. 그 중국 물건 뭘 팔아봤어요? 중국 물건 많이 팔았지요. 그러니까 어떤 거 옷가지들도 많이 팔고. 예. 옷가지들도 그러니까 기본 들어오는 게 공업품들 많이 들어온다 말입니다. 공업품. 마지막에 화장품까지도 팔아봤어요. 화장품. 예. 중국 화장품 잘 팔리나요? 근데 중국 화장품 이것도 말하면 또 이것도 보해 붙는 놈들 알간데 뭐간데요. 아유 알아서 상관없어요. 아니, 그 화장품 자체가 중국하고 한국하고 합용인 거 맞더라고 보니까. 그렇지 맞죠. 그때 딱 뒤도 보면 거기 한글 있단 말이야, 이거. 한글 있어요? 네. 중국 국자쓴 것 같은데, 딱 뜯어보면, 안내, 이거 무슨, 이렇게, 메모 줄도 보면, 한글이 많단 말이야, 이게. 이거 합병이로구나. 이거, 동북 삼성에서 들어오는 거, 이거 한국 합병 제품이로구나. 걸 알았죠. 근데 사람들의 그 반응은 어때요? 그니까, 중국 화장품. 북한, 뭐야, 이거 화장품이나, 북한 이거 물건보단 나니까. 거기 팔산 제품이다. 이게 중국 상품은 지겹다 하지만, 그래도 사치한 맛이 있고 조금이 그 북한 와서 이렇게 만든 것보다는 그래도 새로우니까 예. 그걸 사입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입는다. 사람들 머리 인식이 이제는 뭐나 맞아 이게 김정은이가 무슨 뭐 여기서는 뭐 대단한 것처럼 하지만 북한 그 평양 시민들 자체는 대새끼 지금 뭐 정치라 가서 막 우린 관계없어 그죠. 내가 뭐 밥 주니 떡 주니 그죠. 우린 그 장사에서 먹고 사니까 이 괴롭히지 말라. 이 누구도 누구도 이 뭐 핵물 쏘가서 뭐 쏘가서 쏘고 뭐이 뭐 지랄하가서 지랄하고 이 우리한테서 괴롭히지 말라. 이 자세대요, 이 자세라고. 그러니까 무슨 총 여기 같이 무슨이 뭐 무슨이 뭐 시야 이런 것도 없어. 저희 그저 일단은 그저 먹고 사는 문제가 더 중요하니까. 북한 평양 사람들은 그저 뭐라 그러면 행사에 나가서 뭐 박수 치라면 박수 치는 척하고. 이? 그래서 박수 치는 초하고 그죠. 만세 부르면 만세 부르는 초하고 그죠. 그 돌아서니 이거 미안해. 뭐 돌아서니 내가 안 내디 뭐 아이가 뭐 정치하는 게 기티 뭐 그죠. 사람들 낀단 말이야 이게. 근데 솔직히 여론조사 해야 되면 몇천 명이 기만 하는데 야 저 뭐 제대로 뗄 것 같나 이렇게 무조건 야 낀단 말이야 그죠. 왕궁에서나 굴러먹은 아이가 이 세상 눈세 뭘 알겠나. 올라서 너는 꼴 좀 보라 대고 이거 이 놀이 좀 탕놀이장이나 만들고 돌아다니고. 그럼 북한 사람들이 그 지금 김정은을 그냥 계속 욕을 하는군요. 아니 그 엔초맨 기대고 그렇지만 너는 꼴 보니까 산업 엔초맨 뭐냐 사람들이 북한 평양에서는 기본 문제가 뭐냐 물 문제. 이? 네. 그다음에 이거 니울자가 세울자가 북한 문제인단 말이야. 물 문제, 쌀 문제, 네. 전기 문제. 불 문제. 네. 그러니까 물, 불, 쌀.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걸 바란단 말이야. 어떤 놈이 올라서든. 근데 이 문제, 이 생존의 초보적인 문제를 해결 안 하고, 이? 무슨, 어디, 무슨 양호장, 무슨 뭐야, 매기탕 공장? 이따구나 돌아다니니까 사람들이란 말이야. 우린 매기탕까지 요구 안 하는데, 이? 매기탕까지 요구 안 하는데, 이? 그래서 하루 세끼, 이? 밥이나 먹고, 이? 종기나 그저 적당히 몇 시간만 보고, 이? 물도 그저, 이? 하루에 그저 있다나, 이? 그저, 뭐야, 그저. 이 얼굴 씻고 이 그저 맞아면 게 무슨 목욕이나 할 수 있는 정도로 이 그 정도로 물만 보내주면 그저 그저 미안하지 않겠다 이 정도인데 이걸 해결하는 게 아니라 아 전탕 무슨 군부대 뭐 시찰이요 매기탕 공장 돌아가고 무슨 아니 결국 있잖아요 또 무슨 것도 뭐랑 이거 지금 뭐야 이거
뭐 되게 무슨 문승불허리장. 예. 문승불허리장하고 건설했는데 놀이장 같은 거 하나 건설했는데 아 전기도 없는데 조율 같은 데는 물 끓인단 말이야 이거. 이거 그 실내 무슨 이거 실내 무슨 그 수영장 같은 거 물 다 멍다 끓인다 전기로 예. 끓인단 말이야 근데 전기로 끓이는데 그 전기가 뭐나 이거 뭐야 대동광구였고 대동광구였는데 대동광구역 뭐야 이거 동대영구역 예. 이 강건호수구라 송교구역 이 뭐야 랑랑구역 네 개 예. 구역 다 불나에 통짝 끓인단 말이야 이거 지금 예. 종전시킨단 말이야 종전시켜가지고 예. 그 전기 가지고 물 이거 끓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물놀이장 오는 사람들 그 무슨 이 그러니까 물놀이장 때문에 그 지금 이 대동강구역, 낙랑구역, 선교구역 예. 강군노소 거기 사람들은 지금 다 이게 전기를 못 보는군요. 긴데브라 이제 미쳤네. 그리고 이제 이거 뭐 이제 이거 무슨 9월달인가 이거 무슨 아리랑 공연한다 그러잖아요. 아리랑 공연은 또 오키탄 말이고 김종일 때부터 욕대적으로 해먹는 건데. 예. 아, 이제 또 어디가 이제 또 이제 그 이제 뭐 몇 달 한 지금 시작했을 거란 말이야 지금이. 이번에 아리랑 공연 또 한대요? 아리랑 공연 9구절에 한대요. 이번에 또 한대요? 한대. 그거 멈췄다 그랬다가 또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솔직히 그게 솔직히 이젠 평양 사람들 이젠 어느 정도로 이젠 사람들이 실증 나서기나 아리랑 공연 나가라면 소름만 일찍장치한단 말이야 이제는. 그래 안 나오지. 안 나와도 일찍장치한데 그래서 돈 없는 사람들 나간다니다 말이야 자꾸. 행사 나가는 거지. 이젠 행사 나가라는 사람들이. 행사조가 있군요. 아, 그러니까 그저 애매한 어린이들, 이거 학생들. 네. 학생들은 학교 나가는 아이들이니까 고대 시간이니까 학생들하고 하고 노동 청년들 이렇게 당짝 끌어내는데 노동 청년들 다르게 힘들단 말이에요. 나가라 나가라 말라 하면 서로이 안 나갔다니까 며칠씩 교대적으로 나가는 조가 또 있더라고 보니까. 근데 하고 이제 아리랑인데 뭔데 하면 이제 뭐라 해요 10만 명이 동원되는데 이? 그 사람들 햇빛 쪼이는 그 일단 때앗볕에 나가서 고생하는 데다가 그 이제 아리랑 공연 그 뭐야 갖다 놔 북한에 종기도 없는데 그 5월 1일 경기장 이 불을 다 켜려면 이제 대동광구요, 동대영구요, 손교구요, 낙랑구역 불 다 꺼야 말이야 또. 거기 또 이쪽에는 뭘 한번 구역은 안 꺼도 돼요? 그쪽은 뭐 좀 잘 안 꺼더라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쪽은 없인 여기는구만. 그러니까 그래서 북한에서 아니 그 평양에서 뭐라 그러나 송 안하게 하고 송 밖에 하기다 말이야. 송 밖이라 그러니까 무슨 송 안하기냐 강군도 송 안하기냐 송 밖이냐 이게 수된 강이었나 봐. 근데 이쪽 방에 나 불꽃밭에 또 누가 말하는 사람이 없단 말이야 지금. 거기 간부들이 별로 없으니까. 예. 그렇군요. 그 중앙당 간부들 사는 아파트들은 대체로 다 저기 그 창광 그러니까 이쪽이 서쪽에 창다 네, 서쪽에 그 있고 망국 쪽에 그러니까 동쪽은 좀 그런 게 좀 없긴 하죠. 동쪽에는 간부가 얼마 없단 말이에요. 없죠. 그래도 그게 조금 그 저기 대동강구역 쪽엔 조금 있지 않나. 그 하나 간부는 아니고 그거는 하나 대남 가족들 뭐 이런 데 있죠. 이제 하나 더 웃은 거 뭐나 네. 대동강구역당 책임비서가 네. 2015년 1월 1일 날 김정은이가 네. 신년사하고 그 무슨 이거 뭐 대동강구역에 있는데 그 대동강구역에 무슨 그 유학원인지 애유원인지 현지 시찰했단 말이야. 애유원이지 애유원. 근데 그때 대동강구역당 책임비서가 왔단 말이야. 네. 근데 그래서 뭐 아첨쟁이 들으니까 네. 아첨만은 솔직히 아첨만으로 뭐 김정은한테 뭐 설명하고 뭐 이게 노스레 떨다가 네. 뭐 사진 찍을 때 팔을 깼단 말이야 이게. 네.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솔직히 조그만 거 절망스러운 주제에 그 솔직히 그 구역 뭐야 그 대동강구역당 책임비서가 아버지 볼래디 어머니. 네. 근데 가면서 뭐라고 말했나 도덕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밑에 요 측근자들이 다음 날로 출당 출직시켰단 말이야. 책임비서를? 네, 출당 출직시켜가지고 그 평촌구역 부르쿠공장에다가 네. 완전히 내쳐먹였단 말이야. 그래요. 근데 보안부가 지금 좀 지켜보는데 솔직히 출근해야 돼요 뭐. 근데 누구 등 믿고 날뛰는지 뭐가 하는데 출근 안 했단 말이야. 그래서 야 하고 적살내라 해서 정치범 수수 끌려갔단 말이야. 끌려가기 전에 뭐라고 말했나? 그 집을 두드쳤는데 이 대동구역당 책임에서 집을 두드 수색이 가택수색 부한데 20만 달러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0만 달러 나오니까 야 이거 돈 어디서 나왔나 하니까 이게 보안부에서 적치기 시작하니까 뭐에 나왔나? 나만 이렇게 모은 게 아니다. 이게 평양세는 책임에서 치고 20만 달러 안 먹는 이 책임서가 어디 있나? 그래서 뭐야 평양에 있는 책임서들 그 구역당 책임서들 집들 멍땅 다 고밀 붙었단 말이야 이게. 그런 사건이 당했단 말이야.
아유, 그랬군요. 그래서 그래서 뭐야 되게 구역당 책임지서들은 이게 구역의 이거 시장 있죠, 시장. 예. 시장 그 관리소 소장. 예. 관리소 소장을 자기 측근자를 딱 세우는단 말이에요. 아, 시장에서 돈 벌었구만. 그러니까 시장에서 돈을 계속 받친단 말이야. 시장 관리, 관리소 소장이 계속 받친단 말이야. 그러니까 20만 달러 가지고 잠깐 뭐 어디요? 뭐 여기서는 20만 달러면 2억 정도. 2억 정도. 근데 북한에서는 큰돈이. 북한에서 큰돈이지. 큰돈이죠. 간부들이 그래서 돈 뭐 이게 뭐야? 이전에 문화 북한 간부들 위에서부터 김정은이부터 시작해서 밑에 사람들까지 그래서 딸래 다 미쳤어요 이제. 맞아, 뭐냐? 아니, 그 미국에 있구나. 미국을 좋아하겠구만. 아니, 근데 사람들 뭐냐? 미국 달러를 얼마나 좋아하는데? 이게 자기네 나라 돈이니? 에이. 야, 이거, 야, 누구 구스나 싸먹으라 하지만 미국 달러면 서로마다 거의 싸가지고 미국 달러나 말이야. 그래요? 미국 달러를 꽤 안 좋아한다. 미국 좋아하겠구만. 그니까, 이제는 뭐냐? 이거 북한 평양시 자체는 그니까, 정은이 자체가 그 뭐야, 그 달러 좋아하니까. 아니, 미국에 대한 뭐야 이거 무슨이 좋겠음보다도 야 미국 달러 좀 누가 주는 사람이 없나? 아니 미국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아니 뭐 정치인들이나 뭐 미국 뭐 미워하고기든지 아, 밑에 사람들이 달러나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길지 이게 뭐 미국 뭐 미워하고 만약 미국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미국 사람 만나면 욱한다? 아 이거 또 이거 욱해 대답해야 하니? 아니 그 백악 사람들이 이제 미국 사람 만났어요. 그러면 때릴까요? 환영할까요? 아니 그러니까 뭐 이제 달러는 좋아하는데 아니 그러니까 달러는 좋아하는데 미국 사람이라고 해서 이제는 뭐 미워하고 이게 없단 말이죠. 없고 평양 사람들 이제 미워하고 뭐 이게 없단 말이야. 뭐 없고 야 이 사람이 나한테 좀 한 100달러나 줬으면 좋겠다. 그 생각만 달러만 바라본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달러만 있으면 야 너희 간부 새끼들 너희들도 달러 좋아하는데 내가 달러 뭐 만진다고 무슨 뭐 잘못된 한식이란 말이야 이제는. 그러니까 간부들도 중국 돈하고 달러하고 하면 어느 달러 어느 돈 달러를 좋아하죠. 달러도 좋아. 왜냐 중국 땅 자체에서 뭐야 이게 상품을 싸우려는 건데 달러로 가서 될 거니까 중국 돈보다 달러를 다 좋아한다. 달러를 좋아하는 거죠. 뭐 솔직히 그럼 뭐 미국도 좋아하겠구만 뭐 달러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뭐 솔직히 뭐 아니 뭐 북한 돈 없어도 뭐 달러 돈으로 뭐 유통해도 이렇대요 뭐 북한. 북한은 글쎄 북한은 그렇더라고. 북한 돈은 뭐 별로 효과가 없지만. 그 화폐 교환한 다음부터는 북한 돈 인정을 안 하니까. 인정을 안 하니까 예. 예야 이게 지금 북한이 많이 달라졌어요, 그죠? 아니 근데 어떤 관점에서 보는 거에 달라지.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 인식 변화 자체가 발전했고 예, 맞으면 옛날에는 뭐 북한 정권이 뭐 이놈이 나쁜 놈이다 저놈이라 해도 너희들이나 온수지 내가 뭐 온수가 이런 입장이고 전쟁 터지라. 저희 터지면 너희 망할 게야. 뭐 이렇게 야로한단 말이야, 사람들이잖아. 아, 그렇군요. 너희 빨리 일으키라. 전쟁 일으키라. 전쟁 일으키기를 원한다. 아니, 그러니까 너희 자꾸 전쟁 와갔다 했는데 네. 전쟁 일으키라. 우린 무섭단다. 전쟁을 일으켜라. 너 하고픈 대로 다 하라. 쏘고픈 쏘고. 그러니까, 김정은에 대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맞으면 이제 실증나대요. 아니. 뭐 솔직히 김일성이가 이 밥에 고기 구급 이긴다고 협착해가지고 죽을 때까지 실을 못하고 죽었는데 꼭인데 또 한 가지 또 뭐냐 북한에서는 뭐였나 그 무슨 당의 유일성 때 10대였지 공부했거든요. 네, 평양에 있을 때 했지. 그게 뭐 그게 저항이 이거 있잖아요. 뭐 수천 년 역사에서 처음으로 맞이하고 높은 멋인 위대한 수종이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하나 아니 5천 년 역사에서 처음으로 맞이했으면 또 5천 년 역사에서 몇 백만 을 굶어 죽이는 것도 그 뭐야 수종인가? 그래요? 대산도 있나 봐요. 그거 뭐냐? 똑똑해. 질문 뭐야? 이거 북한에서는 또 박정희 대통령 꽤나 좋아한다고 또. 산업을 일으킨 건 뭐야? 되고 이게 남한에 대해서 좀 알기 시작하니까. 한국에 대해서 알기 시작하니까 남순에 대해서 알기 시작하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이거의 기적을 일으킨 건 안단 말이에요. 이거.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냐? 질문 김일성이가 5천 년 역사에서 처음 맞이했다면 박정희 대통령은 아니 박정희 대통령이라고 박정희는 5만 년 육사에서 처음으로 맞이한 뭐 그건 탁월한 사람이야? 박정희를 그렇게 잘 알아요? 네, 박정희 잘 안다고. 평양 사람들이 더 잘한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보니까 여기서도 모르네. 여기서 보니까 무슨 역적으로 보더라고. 박정희 대통령이 완전히 뭐 역적까지 치고받더라고 보니까. 뭐 역적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뭐 독재자, 친일파 막 이렇게 친일파. 하죠. 근데 네, 그렇죠. 아니 김대부라야. 아니 그 뭐 김정은이 무슨 뭐
아니 그건 뭐야 누구하고 고영이 있잖아 고영이. 고영이 예. 고영이 고영이. 그건 침입하지. 그것도 침입하네 이거. 침입하고 아 그다음에 김일성이 자체는 러시아의 간첩인데요. 이 소련 여거 카페계의 간첩인데 그치. 이 간첩자가 예. 앞잡이 요가다가 이거 이 북한 땅에 와가지고 이 그거 스탈린 독에 이거 된 건데 그리고 북한이 뭐나 이거 해방된 다음에 친일파들 다 숙청했다겠는데 예. 친일파들 다 이거 간부로 등록해가지고 예. 이용해 먹었단 말이야. 맞아요. 근데 이상하단 말이야. 여기서는 뭐 아, 뭐, 안 돼. 여기 와서 이렇게 쭉 자료 쭉 보니까 북한에서는 친일파들 다 완전히 깨끗 청산했는데 남한에서는 안 했다. 안 했다 이렇게 말. 이렇게 말하는데 북한에서는 뭐 간부들 그때 그 50년대 간부들 다 친일파들. 근데 친일 그때 동생은 친일 안 하고 못 살게 딱 됐더라고 보니까. 에, 그치. 그러기는 좀 뭐야 이거 전 국민의 이거 그때 그 뭐 나라 솔직히 일본한테 묵히고 80%가 문맹자인데. 둘 알고 좀 똑똑한 사람들은 무슨 관리직이나 해먹으려면 아 무슨 뭐 그 일본 무슨 이 구정기관에서 다 일을 네. 했더라고. 근데 그걸 김일성이도 뭐야 이거 뭐 북한에 와가지고 다 무섭지 문맹자들이니까 이렇게 이거 정치라 갔나 해가지고 네. 친일파들 다 썼단 말이야 이거. 네. 이거 뭐 갖고 갔대요. 뭐 공과공과 다 갖고 갔대요. 뭐 자기는 안 썼다 그러지만 그렇죠. 근데 뭐 이게 좀 역사가 좀 잘못됐더라고. 내가 왜 그 보니까 뭐이 마점 이거 마점 이거 김일성이가 이거 이 전쟁 일으키고 이 나쁜 짓한 거는 다 우상화하고 여기서는 우상화가 이거 더 잘돼 여기 아 여기 보니까 뭐 김일성이 김정일이 김정은이 우상화는 더 잘됐더라고 보니까 이게 그래요? 이건 무슨 평양보다 더 잘하더라고 뭐 아 이거 통신사들이 이거 뭐야 이거 보도들 보도되는 거 보면 뭐 김정은 위원장? 국무위원장? 예, 예. 뭐, 이설주 요사하면, 뭐, 대통령이 나서도 다 말하고, 뭐, 친성하더라고. 그래서, 아, 내가 이거 북한이 왔나? 이거 이상하다고. 아, 그래요? 아, 북한 땅 같은 느낌이 많이 간단 말이야, 이거 지금. 예. 이거 뭐, 정부가 나서서 뭐, 우상화 작업을 뭐 실천하니까, 아니, 북한 땅이 왔는 느낌이 간다고, 이거 완전히. 예. 아, 그렇구나. 그렇게 보시는구나. 예. 아까, 대만 대사관 네. 있는 거 한번 좀 찾아볼게요. 네. 이게 지금 보통강이에요. 네. 보통강이고, 이거 붉은 거리동 이거 여기인 것 같은데. 아니, 좀 올라가래. 아니, 조금 올라가. 아니, 이거 보통강 욕 좀 찾아야 돼. 이게 보통강이고, 이분들에게 좀 대만 대사관 있는 데를 좀 가르쳐 드리려고 이건 아니고요. 예, 지금 예 이게 지금 여기가 특각들이고 예, 이게 특각들이고 요 정도가 지금 그 대만 영사관 예, 구칠사 부대. 예, 허이고 구칠사 부대가 지금 비밀에. 지키고 있다. 비밀에 예. 지키고 있다. 예. 아이고 이거 뭐야? 예, 여러분 이게 평양의 보통강입니다. 여기 보통강이고 여기가 이제 그 초대서촌이라 그러는데 희한하게 평양에서 이 초대서를 특각으로 만들어가지고 지금 다 개인들에게 팔아먹었다죠. 허위국에, 구칠사 허위국에서 외화벌이 하려니까. 아, 돈이, 돈이 없다 하니까. 2000년대 들어와서 팔기 시작해. 경매 붙었는데, 북한에서 경매했단 말이야, 이거죠. 예, 예. 근데 저 20만 달러로 이게 경매했대는데, 예. 오르고 가서 300만 까지 올라갔다고. 300만 달러? 300만 달러. 그럼 이거 다 개인들이 산 거예요? 개인들이 샀는데 누가 샀나? 북한에서. 예. 이게 북한에서 그 무기장사꾼들. 무기장사꾼들이. 그러니까 무기장사꾼들, 예. 이경재사나, 예. 이거 무기 이거 뭐 되게 뭐 수리하던가 뭐 이런 나라에 예. 무기 팔아먹는 데요. 이거 특각이 꽤 많은데 여기에. 예, 이거 특각이 이거 기본 허위국이 지키는 땅이란 말이야. 아, 허위국이 지키는데. 예. 근데 이거 한 개당 300만 달러면. 예. 이 한국 돈으로 계산하면 뭐야? 300만 달러 35. 30억. 예. 30억짜리란 말이야 이게. 이 30억 이거 평양에서 제일 비싸다고 이거. 그렇구나. 이 특각들. 이거 다 팔았구나. 예. 이건 뭐예요 이거? 뭐요? 이건 뭐예요? 여기에 허위국사 나온 건데, 그것까지 구체적으로 뭐가 이건 잘 모르겠어요. 네. 예. 이렇게, 예. 이
축각들을 팔아먹었답니다. 이젠 팔 곳이 다 판단 말이지. 예, 다 판다. 예, 다 판다. 북한이 다 판다군요. 다 판다 국가. 이제는 뭐야. 이제는 마지막이라고 생각했는데 뭐가 안 돼. 그래서 뭐 바다면 바다, 산천이면 산천 다 팔아먹을 판이 이제. 다 팔아먹을 판이다. 핵무기는 팔아먹지 않을까요? 내 보기엔 뭐. 핵무기 가지고 뭐 날뛰는데나 이거 2015년도 예. 뭐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우습다 길 수 있는데 그 뭐야 나 이거 2015년도 김수성광장에서 그 꽃 들고 이거 예. 행사에 나갔댔단 말인데 예. 이젠 북한 사람들이 이젠 뭐나 이젠 그 행사에 따라 그 김수성광장 그 김수성광장 나왔었습니까 예. 이게 김수성광장 나오죠? 김수성광장에 행사 나가면 소름마다 안 나왔다긴단 말이지는 아 그래요? 예 소름마다 왜 그러나 예. 그 한 두 달, 석 달 동안 그 행사 참가해야겠는데. 예. 그, 지금 막 이거 김수광장, 그, 꽃 들고 이렇게 힘드는 거. 그것도 힘들다고, 이거. 힘들지. 아니, 이거 하루 종일 이거 훈련하는데, 그리고. 예. 노란 꽃 둘라, 무슨 빨간 꽃 둘라, 이? 파란 꽃 둘라. 예, 힘들죠. 아, 파란 꽃 둘라. 이 꽃만 해도 한 자루 이렇게 10개 들고 다니는 사람 다 있다고, 이거. 어, 그쵸. 그러니까 사람들이 서로마다 미치비당치 하다가, 이 좀 장사도 좀 하기 힘들어하고, 좀 살기 힘든 사람들이한테, 돈 네. 모아주면서 야 너 좀 참가하라 해가지고 계속 네. 참가 불쌍한 사람들 다 참가한다고 이거 솔직히 아 그렇군요 네. 너만 참가 간부들은 아예 안 참가하고 간부들은 안 참가 간부들은 힘드니까 안 참가하고 네. 아니 그 동주민들 이? 네. 동주민들 그 이거 뭐 이거 이 북한에서 그 주민들 이그 맞은 유성들이 제일 많이 참가하는데 네. 유성들 많이 참가한다 그래서 이거 행사 이거 참가 하라기문이 소름마다 안 참가갔다고 이난다 네. 아니다 아니 이거 세우지 못하니까 이게 보기 못한다. 그 내가 기술이 없어가지고. 이거 있잖습니까? 김일성광장이라면 이게 줄 쫙 번호가 다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김일성광장이 다 적어놨잖아요. 쫙 있단 말이야. 뭐. 여기가 주석단이고. 네, 주석단이고 여기 뭐 주석단이고. 중구역, 평촌구역, 이렇게 다 나눠준다 이거죠. 네, 그러니까 열 줄씩 쫙 있단 말이야. 뭐 예. 중구역, 평촌구역, 보통광구역 예. 이게 다 있단 말이야. 이거 무슨 예. 이뭐 모란봉구역 이렇게 되는데 아, 이 예. 뒤쪽 이 광장 뒤쪽. 예, 이 뒤쪽. 이 뒤쪽은 예. 다 이거 뭐야 이거. 장사에서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지금. 아, 여기는. 아, 이 사람도 꽃다발 들라고. 이거 당창건 기념관이고. 아니, 이건. 뭐, 무슨 당 역사. 이건 뇌무송. 뇌무송. 이쪽이 교육송. 뇌무송, 교육송. 여기는 미술박물관. 미술박물관. 아니, 역사박물관, 미술박물관. 미술박물관. 아, 역사박물관, 미술박물관. 예. 김수광장 행사 나가라 해도 사람들은 아예 서로마다 밀치기장치 한다고, 이게. 그렇군요. 예, 이제 뭐, 이게 정치에도. 달갑지 않다는 거다 말이죠. 아, 그렇군요. 네. 이 경치는 좋아요. 네? 나 여기서 그때 사진 찍었는데. 경치? 경치는 좋아요. 여기. 대동강 옆에 있고. 여기, 이거 인민대학 식당, 이거,이죠? 네. 이거 인민대학 식당, 이거. 여기가 이제 주석단이고. 네. 그러네요. 아유, 오늘도 우리 평 선생님 또 좋은 정보를 엄청 많이. 재밌는. 예, 엄청 많이. 예, 막 너무 많아가지고 이걸 다 정리하려면 힘든데. 어쨌든. 특각을 300만 달러에 팔아먹는다는 이거 아주 충격이었어요. 아니 그리고 이제는 아파트들도 있잖아 아파트들 개인들이 짓는데 뭐 10만 달러, 예. 10만 달러짜리 맞아 이렇게 층수마다 가격이 다르단 말이야 이거. 예. 10만 달러짜리, 20만 달러짜리 예. 이게 나온단 말이야 이게. 예. 10만 달러면 무슨 여기서 1억 넘어가는데 그 아파트도 지어가지고 뼈다 우치를 팔아먹는단 말이야 이거. 그럼 또 그래. 들어와서도 공사하는 사람도 다 있고 예. 다 있으니까 이제는 아, 그렇군요. 이제는 뭐야 이제 곰 모양이나 무슨 사회주의 무슨이 뭐라 그러지 내용은 완전히 뭐야 자본주의. 예, 다음 시간에 그 얘기 좀 합시다. 이제 오늘 시간 많이 갔으니까. 이제는 뭐, 이제는 자본주의 다 왔습니다. 예,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예, 예. 재미없어서 아, 여러분 이게 여러분 우리 평 선생의 이야기를 통해서 북한이 지금 사회주의에서 얼마나 많이 이탈되어 가고 있는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사회주의를 지키겠다고 하지만 그 안에서는 이렇게 특가까지 팔아먹어야 될 정도로 예 그렇게 가고 있고 김일성은 백두산을 팔아먹고 김정일은 바다를 팔아먹고 김정은은 산나물 물고기를 팔아먹고 있다. 이게 이제 3대 역적 집안의 예, 이 그 진면모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국민들이 예, 지금 정신줄을 놓아가지고 김정은을 신뢰할 만한 인간이다. 욕적을 꽤나 좋아한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예, 정신 차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또 우리 평 선생님께서 중국 북중 관계가 이제 왜 악화되었는지, 또 최근의 북중 관계는 왜 그렇게 갑자기 친해지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예, 북한은 지금 그 이 미국에 대한 그 인식이 달러를 통해서 급격히 좋아지고 있다는 거죠. 예. 그리고 이 북한의 그 간부들이, 중간다리 간부들이 그 장마당을 통해서 그 뇌물을 엄청 많이 받아가지고 또 이게 숙청을 막 당하고 이런 것들을 들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